16세기 중반 당시 스코틀랜드는 친잉글랜드파와 친프랑스파로 나뉜 귀족들 간의 내전과 잉글랜드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와 프랑스의 명문귀족 기지가 출신의 마리 왕비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했고 적법한 왕위 계승권자가 절실하던 와중에 그만 딸을 낳고 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로부터 대패를 당한 후 신경쇠약에 도저 병상에 누워있던 제임스 5세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아들이 아닌 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하며 우리 왕조는 어린 딸과 함께 시작해서 어린 딸로 망하리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녀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사망하고 나자 이 갓 태어난 여아는 부왕의 유일한 적자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한나라의 왕비와 한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을 거치며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직 갓난 아기에 불과했던 만큼 데뷔 마리드 기지가 그녀를 대신해 섭정의 자리에 올랐고 메리는 그녀의 너탈아버지였던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의 협박에 가까운 추진으로 인해 그의 아들인 잉글랜드의 왕세자와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세자가 바로 헨리 8세의 유일한 적장자이자 총명했음에도 단명한 비운의 왕이며 훗날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는 메리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남동생인 동시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 에드워드 왕자의 실제 모델이 되는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3대 왕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그러나 곧 헨리 8세가 노골적으로 본래 목적이었던 스코틀랜드 통합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한편 섭정인 마리 역시 프랑스인으로서 당연 뼛속까지 친프랑스파였으므로 강압으로 맺어진 혼인조약 따위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이 맺은 동맹과 약혼은 단번에 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섭정 마리는 자신의 신복인 스코틀랜드 내 카톨릭 세력과 논의한 끝에 왕 메리와 프랑스의 왕세자 간의 혼인협정을 맺는 한편 이듬해인 1548년 6살 된 딸 메리를 자신의 고국 프랑스로 보내 프랑스 왕실에서 양육하게 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일국의 왕에 오른 동시에 섭정인 어머니의 주손으로 또다시 외국으로 보내진 이 어린 여아의 운명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많은 우려 속에 프랑스로 보내진 메리는 유럽 궁정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프랑스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교양미를 갖춘 우아한 숙녀로 자라나는데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데다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지적예술적 재능이 충만했던 그녀는 프랑스의 왕족들 및 궁정에 출입한 예술가들로부터 사랑과 찬미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아꼈던 프랑스와 왕세자와 그녀의 나이 16세 때 정식으로 결혼하여 왕세자비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559년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사고사하면서 급히 프랑스와 왕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11대 왕 프랑스와 2세였으며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메리는 동시에 프랑스의 왕비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2세가 아직 15살의 미성년이었으므로 데뷔가 된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며느리 메리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오랜 기간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자식으로서 무려 3명의 왕을 배출한 근세 유럽사를 상징하는 불세출의 여걸 카트린드 메디시스였습니다. 메리의 시어머니 카트린은 결혼 초기 예쁘고 똑똑한 맏며느리 메리에게 자신의 결혼 예물인 비싼 진주를 선물하는 등 그녀를 매우 총애했으나 정작 메리는 순수한 왕족 출신의 자신과 달리 벼락 출세한 메디치 가문 출신의 카트린을 실종일관 무시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피렌체 출신의 장사꾼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메리는 카트린의 눈밖에 나고 말았고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이 고부 갈등은 훗날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편 메리는 건강한 미인이었던 반면 남편 프랑스와 2세는 선천적으로 매우 왜소하고 병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꿉친구나 다름없던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금실 좋은 부부로 통했으나 위대한 사랑의 힘이 병세까지 이길 수는 없던 탓인지 프랑스와 2세는 즉위 1년 반 만에 요절하고 말았고 그 둘 사이에는 끝내 후사가 없었기에 메리는 남편과의 사별과 함께 프랑스 왕실의 연고가 끊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와 2세가 후사가 없었던 만큼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즉위하였으나 여전히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이었기에 시어머니 카트린이 섭정을 이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카트린은 자신을 무시하던 얄미운 며느리 메리를 그녀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쫓아내듯이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마침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녀를 대신해 섭정하던 어머니 마리드 기지가 병으로 사망한 만큼 그녀를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의 신료들은 메리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국의 왕비로서의 삶을 거쳐 12년 만에 왕으로서 고국의 땅을 밟게 된 그녀는 앞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픈 상처를 뒤로한 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귀향 중이던 메리였으나 그녀가 프랑스 궁정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동안 그녀가 이미 명목상의 왕이었던 본국 스코틀랜드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불행히도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유럽을 강타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생겨나던 상황에서 앞서 이루어진 잉글랜드의 위로부터의 종교개혁과 달리 스코틀랜드의 경우 유럽 대륙의 개혁신학을 전파한 존 녹스의 영향으로 녹스를 후원하는 개신교 귀족과 사제들이 점차 늘어났기에 골수 카톨릭이었던 섭정 마리를 비롯한 기존 카톨릭 세력들이 이들에 대한 박해에 나서면서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는 시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존 녹스를 위시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세력들은 아무래도 카톨릭 세력에 비해 열세였던 만큼 카톨릭과 단절하고 영국 국교회를 채택한 잉글랜드에 도움을 요청했고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합법적인 권력에 반기를 드는 그들이 못마땅했음에도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스코틀랜드 통합에 대한 야욕이 있던 만큼 처음에는 비밀리에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며 내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처럼 스코틀랜드 내전에 잉글랜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메리의 외가인 프랑스 역시 개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잉글랜드 해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며 일찍이 승기를 잡았고 때마침 스코틀랜드의 섭정 마리가 병사하면서 결국 강화를 선택한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왕 메리가 귀국하여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양국의 병력은 본국에서 전부 철수할 것을 약속한 에든버러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 메리가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메리는 말만 스코틀랜드의 여왕일 뿐 어릴 적부터 줄곧 프랑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라틴어는 구사하였으나 정작 스코트어는 거의 하지 못하는 사실상 프랑스인이었으며 풍요롭고 우아한 고급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왕국에서 자랐던 탓에 척박하고 음침한 날씨에다 문화적으로도 엄숙주의가 대세인 스코틀랜드의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생모이자 섭정 마리디기지가 죽은 상태에서 내전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개신교 국가가 되어버린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군주를 즉위한 상황이었던 데다. 당시 실세였던 메리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을 비롯한 귀족들 역시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였던 만큼 외톨이 신세로 전락한 메리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그녀를 자신의 위협으로 여긴 타국의 한 여인은 메리의 왕으로서의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그녀는 메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깊은 상처를 나는 채 12년 만에 돌아온 고국으로부터 덩달아 불청객 취급을 받게 된 불행한 여왕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한 의문의 여인.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그녀의 향후 삶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한편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기 2년 전 잉글랜드에서는 사망한 선왕 메리 1세의 뒤를 이어 헨리 8세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었던 그녀의 이복 여동생이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녀가 바로 사형당한 엠블린이 낳은 헨리 8세의 사생아로 태어나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게 되는 44년간 혼란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치적을 남기며 당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잉글랜드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 영국을 넘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와 메리는 그녀들을 둘러싼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 이후 평생을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되는 복잡한 감정과 깊은 갈등 속에 보내게 됩니다. 먼저 그녀들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헨리 8세의 아버지이자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인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의 적장녀 마거릿 튜더의 손녀였던 메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자였기에 공주의 지위와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바 있는 사생아 출신으로서 끝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엘리자베스에게 있어 그녀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블린과의 결혼을 위해 일으킨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일찍이 영국 국교회를 독립했으나 이후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다시 카톨릭 국가로 돌아선 바 있기에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카톨릭 국가를 비롯하여 잔존하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사생아 출신의 엘리자베스를 인정하지 않고 메리 스튜어트야말로 진정한 왕위 계승권자라 주장하며 그녀에게 지지를 보냈기에 이미 아버지 헨리 8세가 에드워드 6세와의 약혼을 깨버린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박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끝없이 위협하는 메리의 존재를 엘리자베스로서는 내내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이후 엘리자베스와 수차례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비교적 그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헨리 8세로부터 박탈당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다시 인정받기 위함일 뿐 프랑스 궁정에서 자란 탓에 반 잉글랜드 반 개신교 성향이 강했던 데다 그녀 역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이 적법한 잉글랜드의 여왕이라 주장했기에 불시에 더욱 불을 지피려 하는 그녀의 태도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 적법한 왕으로서 돌아왔으나 남편을 잃은 과부신세였던 메리는 후사 문제로 인해 귀족들로부터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자베스는 오랜 고민 끝에 특별한 정치적 묘수를 품고 메리에게 한 남자를 그녀의 남편감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직 한낱 전조를 알린 것에 불과한 메리 스튜어트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메리에게 추천한 남자는 바로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로서 그는 일찍이 처형당한 비운의 여왕 제인 그레이의 남편 길포드 더들리의 형이었으며 엘리자베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그녀의 평생 친우이자 연인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연인 더들리를 메리의 남편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스코틀랜드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더들리는 이미 반역자의 후손으로 알려진 데다 왕과 혈연관계도 없는 평범한 귀족에 불과했기에 메리는 물론이고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까지도 이 제안을 일종의 모욕으로 받아들인 만큼 엘리자베스의 야심찬 제안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리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메리가 관심을 둔 풍채 좋은 이 남자의 이름은 헨리 스튜어트로서 그는 메리와 마찬가지로 헨리 7세의 증손자이자 같은 할머니를 둔 사촌관계였으며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이후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꼽힌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위계승권을 갖고 있는 두 남녀의 결혼이 성사될 경우 즉위직후 내내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실세였던 메리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 역시 종교개혁 지지자로서 개신교 신자인 외국 왕족을 메리의 남편으로 들이기를 원했기에 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메리와 헨리의 결혼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사되고 말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모레이 백작은 다른 개신교 귀족들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메리는 직접 군대를 소집 이들을 가볍게 진압했고 실세였던 그를 내쫓음으로써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은 정작 그녀의 새로운 남편 헨리였습니다. 둘은 결혼 직후 머지않아 메리의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았음에도 연하의 젊은 남편 헨리는 주정뱅이에다 메리의 사랑과 권력 속에 나날이 오만해져갔고 여왕의 부군이라는 미명하에 스코틀랜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는데요. 메리는 이처럼 일탈을 거듭하는 남편에게 점차 실증을 느끼며 자신의 이탈리아인 시종이자 음악가 리치오를 가까이 했고 이를 질투한 남편 헨리가 결정적으로 메리에게 스코틀랜드의 왕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이제껏 카톨릭 여왕 메리를 경계하던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귀족들은 여왕이 부군과 멀어진 현 상황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기회라 생각했고 질투심과 복수심에 불타있는 헨리를 찾아가 그와 비밀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왕으로서의 권력 장악과 재혼을 통해 암울했던 실연의 인생 속 봄날을 꿈꾸었던 메리. 하지만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적으로 돌변해버린 그녀의 남편 헨리. 도대체 그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메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헨리는 귀족들과의 회동 끝에 결국 메리의 시종 리치오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메리의 침실에 들이닥친 그들은 메리의 면전에서 리치오를 무려 56차례나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질투의 대상이었던 리치오가 죽고 나자 마음이 다시 약해져버린 헨리는 자신은 살해 음모와 관련이 없는 것 마냥 시치미를 떼며 불안에 떨고 있던 메리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충격 속 사건의 앞뒤 정황을 떠나 당장 남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메리는 헨리를 설득해 함께 도망쳤고 이후 그들에게 손을 내민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의 도움으로 병력을 모아 다시 두른 왕궁으로 귀환하였으며 음모에 가담했던 귀족들은 전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음모의 주모자 헨리가 갑자기 편을 바꾼 것에 귀족들은 분노하며 그에 대한 앙금을 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용한 것일 뿐 그가 귀족들과 결탁하여 리치오를 죽였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배신한 남편 헨리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된 메리는 그를 멀리한 채 오히려 그녀를 도운 보스웰 백작을 가까이 하며 예전 리치오처럼 거의 애인으로 삼다시피 했고 단번에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에 대한 증오를 희석시키려는 듯 그와 나눈 과거의 사랑이 산물로써 임신 중이던 메리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메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죽은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5세의 이름을 딴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로서 그는 훗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의 어머니 메리와 엘리자베스 사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 제임스 왕자의 탄생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메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메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대모가 되어주게 됩니다. 한편 리치오 사람이 반란 사건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메리와 헨리 사이에는 한동안 냉담한 기류가 흘렀으나 아들 제임스의 탄생 이후 메리가 남편 헨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서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불과 며칠 뒤 헨리가 머물던 저택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났고 폭사당한 헨리는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헨리의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한 배후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헨리에게 앙금을 품었던 메리와 여왕의 새 남편이 되고 싶어한 보스웰 백작의 합작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소문이 스코틀랜드 내부는 물론 국외로까지 돌게 되자 자연히 메리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는데요.
아끼던 신하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뒤 곧이어 아들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누렸으나 이번에는 충격적인 사고로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베리. 정말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는 보스의 백작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그는 정말로 특별한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헨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남편에 대한 애도기간을 가진 메리는 아들 제임스가 자라고 있는 스털링궁에서 하루를 보낸 뒤 왕궁으로 복귀하려던 도중 그녀의 추종자 보스의 백작으로부터 의문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왕의 인기가 비록 곤두박질친 상태였으나 일국의 왕이 납치된다는 것은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메리를 따르는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메리는 자신을 납치한 보스웰과 뜬금 결혼을 발표하며 이 의문의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여왕의 붉은 자리를 넘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싶었던 보스웰은 미리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강제 이혼한 뒤 여왕 메리를 납치해 그녀를 강간하여 결혼을 강요했고 추문을 방지하려 했던 메리는 보스웰의 요구대로 그와의 결혼을 단행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하지만 일국의 왕이 남편이 살해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납치범이자 남편의 살해 용의자인 보스웰을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의 결혼을 발표해버리자 여론은 심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헨리에 대한 암살 의혹과 부도덕한 결혼에 기존 메리의 종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에게 호의적이었던 카톨릭 계열의 신하들까지 등을 돌리는 등 여론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은 끝에 결국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고 외국으로 도망친 보스웰과 달리 포로로 잡히게 된 메리는 왕위를 아들 제임스에게 양위할 것을 강요받고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른 지 25년, 고국에 돌아온 지 7년 만에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 돌을 지난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9대왕 제임스 6세였으며 메리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듯 왕이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만큼 2년 전 메리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바 있는 그녀의 이복 오빠 모레이 백작이 돌아와 섭정을 맡게 되었고 폐위당한 메리는 호수 속 로클레벤 성에 감금되었으며 그녀는 이 당시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믿던 신하로부터 납치와 강간을 당하고 협박에 의해 세 번째 결혼을 감행했다가 끝내 민심을 잃고 폐위당한 불행한 여왕 메리 스튜어트.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생애는 어떻게 여기서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일까요? 감금될 당시 메리는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지옥스러운 감금 생활로 인한 충격의 여파로 결국 유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메리는 건강을 회복한 뒤 측근들의 도움으로 성을 탈출하여 아직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섭정 모레이 백작이 이를 눈치채고 급습하면서 메리의 병력들은 일격에 무너져버렸고 겨우 살아남은 메리는 잉글랜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전 여왕 메리가 망명을 해오자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처우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직계 자손이 없는 만큼 잉글랜드의 제일 왕위 계승권자로서 국내 잔존한 카톨릭 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메리의 망명은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끝내 메리의 망명을 받아주었으니 그 이유는 여왕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을 가혹한 일이라 보았고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절대 왕정기의 왕으로서 메리가 폐위당한 사건을 신하에 불과한 반역자들이 신이 내린 왕을 내쫓은 불경한 사항이라 보았으며 만약 메리가 타국으로 향할 경우 해당 카톨릭 국가들이 그녀의 복위를 명분으로 잉글랜드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명 당시 메리는 빈털털이었으나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한편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해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잉글랜드에 망명해 있던 스코틀랜드 카톨릭 세력과 잉글랜드 카톨릭 세력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암울했던 그녀의 형편도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의 인생에 있어 평화와 안정은 역시 너무도 어색한 단어였던 걸까요? 메리가 망명한 지 겨우 1년여 만인 1569년 엘리자베스의 걱정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으니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이 잉글랜드의 노포공작과 메리를 결혼시킨 뒤 엘리자베스를 몰아내고 둘을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그만 발각되었던 것인데요. 사건이 드러나자 엘리자베스는 노포공작을 비롯한 연루자들을 곧바로 체포하여 처형했고 마지막 남은 모반의 주체인 메리의 처우를 두고 자신의 호의를 배신한 그녀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감금 상태에서 탈출하여 왕권 회복을 노리다가 실패 후 결국 잉글랜드에 망명하였으나 이번에는 잉글랜드의 왕위와 관련된 거대한 모반에 연루되어버린 풍운의 여인 메리 스튜어트. 그녀는 정말 엘리자베스의 은혜를 배신한 모반의 주체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점차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녀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은혜를 베풀었던 상대로부터 개인적인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 메리의 존재 자체가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임을 재확인한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처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는 와중에 자신의 왕권과 국교회의 절대적 위협이 되는 그녀의 처우를 두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으나 섣불리 메리를 죽였다가 주변 카톨릭 국가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일단은 그녀를 처형시키지 않고 외딴성에 유폐시킨 뒤 관리인을 붙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메리가 스스로 모반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단지 모반을 꾀한 세력들이 그녀를 명분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지는 지금까지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엘리자베스와 국교의 거대한 위협인 것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이후로 확실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결국 메리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녀에게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메리는 그렇게 그녀가 감금된 셰필드성에서 무려 18년 동안을 유폐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메리를 경계한 잉글랜드의 대신들이 엘리자베스의 의심을 수시로 부추겼기에 세월이 지날수록 메리에 대한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대우는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에게 자유는 없었으나 잉글랜드 왕실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이 나아준 만큼 메리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감시하에 산책과 사냥 등 제한된 야외 활동도 종종 허용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얻으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메리는 외부와 비밀리에 서신 왕래를 계속했으며 어쩔 수 없이 헤어져버린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녀의 아들 제임스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프랑스에서 보낸 행복한 유년기를 떠올리며 무엇보다 그녀의 세 번의 결혼 중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을 유일한 남편 프랑스와 이세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 힘든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긴 세월이 지났고 44살이 된 메리는 비만과 탈모, 류마티즘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채 고되고 고되었던 그녀의 비극적 생애에 진정한 종지부를 찍을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세력이 주도한 모반에 휘말리며 여왕으로서 여태껏 살아온 만큼의 긴 세월을 유폐와 감금 상태에서 보내며 영원한 불행 속에 갇히게 된 메리. 긴 침묵을 끝내며 다시 그녀에게 찾아온 운명의 소용돌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메리의 짧고도 길었던 비극적 생애는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1586년 8월 메리가 감금되어 있던 셰필드성에 잠입한 수상한 청년이 성을 지키던 수비대에게 붙잡혔고 그의 품속에 있던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으니 그 편지에는 바로 메리 스튜어트가 직접 작성한 모반을 담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편지가 엘리자베스 혹은 그녀의 신복들이 주도한 함정인지 아니면 메리가 진정으로 모반을 꾀한 것인지 정확한 진실은 지금도 알 수 없으나 일단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메리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당연히 그녀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끓는 여론 속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 불가피함을 깨닫고 결국 메리를 재판에 회부했으며 변호인도 허락되지 않은 재판에서 메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과 더불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메리를 지지하던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카톨릭 국가들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사형만을 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 반년 후인 1587년 2월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날 카톨릭에서 순교를 상징하는 색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채로 처형장에 올라선 메리는 카톨릭식 기도를 한 뒤 자신이 순교자임을 나타내며 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메리의 사망 후 1년 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가 카톨릭 군주였던 메리의 처형을 침략의 명분으로 삼아 무적함대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함으로써 근세 유럽의 세력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칼레 해전이며 이 전투에서 무적함대를 괴멸시킨 잉글랜드는 이후 대서양의 제휴권을 거머쥐며 향후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15년이 지난 1603년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일궈낸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면서 잉글랜드 내 튜더 왕가의 혈통은 단절되었고 남겨진 튜더 왕조의 유일한 후손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있던 장성한 메리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향후 100여 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할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였으며 이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동일인을 왕으로 모시는 최초의 동군연합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두 나라가 통합된 형태인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제임스 1세는 즉위 직후 한 살 때 이별한 자신의 모친 메리의 시신을 발굴하여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다시 매장함으로써 생전 긴 세월을 두고 대립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 두 여왕은 사후 한 공간에 나란히 누워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 명의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찼던 찬란하고도 비참했던 비혼의 여왕이 살다 간 불꽃 같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는 그녀의 아들 제임스 1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